9시고요. 제가 9시 15분부터 오전 강의가 있어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난방으로 갈아입고 이제 화장을 간단하게 해보려고요. 강의 준비랑 이런 건 어제 다 해놨기 때문에 화장하고 바로 강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웨비나에 참가하겠습니다. 이제 교육 시작 전이라서 모든 세팅을 완료해놨습니다. 웨비나라서 비디오가 따로 보이지 않고요. 지금은 이렇게 호스트와 토론자로 참여를 하게 되었고, 여기 오시면 이런 질문이랑 답변을 실시간 들으면서 강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의 들어가니까 잘 하고 올게요. 번아웃을 겪게 되면요, 이렇게 여섯 가지의 대표적인 증상을 겪게 됩니다. 저는 지금 전국 강사다랑 촬영하고 이제 제 사무실로 가서 강의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헤이스 디자인 대표이신 연기우 강사님과 함께 인터뷰 촬영을 했고요. 일정 마치고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7시부터 10시까지 줌으로 부모 교육을 하고 계시는 강사님들, 그리고 교육 지도자분들 대상으로 메타버스 2의 강의가 있습니다. 지금 도착 시간이 6시 반입니다. 딱 퇴근 시간이라서 앞에 일정이 조금 이뤄지는 바람에 굉장히 좀 타이트했어요. 저는 운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요새는 2시간 이상, 3시간 가까이 운전만 하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거 모르고 진짜 신나게 운전했었거든요. 요새는 너무 힘들어요.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너무 뻐근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와서 스튜디오 촬영을 하고 지금 5시 40분 정도 됐는데 밥을 한 끼도 못 먹었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말을 많이 하면 금방 또 배가 꺼져서 배고프거든요. 근데 오늘 계속 인정이 안 맞아서 아무것도 못 먹고 차에 바나나 하나 들고 와서 바나나 하나 먹었어요. 저희의 계획은 일단 사무실 바로 앞에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가 있어요. 그래서 딱 들러서 그 제가 좋아하는 더블 불고기 버거 세트에 감자튀김 라지로 해가지고 픽업을 해가지고 사무실에 가면 6시 4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게 가장 최선의 계획이고요. 만약에 일정이 좀 미뤄지면 햄버거조차도 못 먹고 바로 강의를 3시간 동안 뛰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제 강의할 때 밥 잘 먹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폭식하고. 제발 먹을 수 있게. 여러분, 맥도날드에 잘 도착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20분 전에 세팅을 했습니다. 다행히 타이트하지만 아직 수강생들이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강의 전에 간단하게 얼굴 좀 정리하고. 맥도날드 햄버거는 중간에 쉬는 시간이나 끝나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나오는지 구도랑 세팅까지 다 마치고 강의 자료 준비도 완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주 지역사회 교육협의회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메타버스 플랫폼 이해 및 교육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부모 교육, 청소년 교육, 뭐 인권 교육, 많은 교육 지도자분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이고요. 어제 저녁 3시간, 오늘 저녁 3시간에서 총 6시간 과정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저는 강의 잘 하고 올게요. 여기까지 지금 안 됐다 하신 분 다 됐나요? 좋아요.
1시간 10분 정도 생겨서 10분 남았어요. 10분. 너무 맛있다. 그 줌 강의니까 가능한 거죠, 그쵸? 오프라인 강의를 써봐. 실제 오프라인 강의 가도 밥 못 먹고 투입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그냥 쫄쫄 굶어야 돼. 이렇게 교육장에 있는 간식들 있으면 그거 한두 개 정도 먹고. 여러분 너무 행복한 게 이거 다 먹었는데 2분밖에 안 지났어요. 8분이나 남았어요. 네, 여러분 잘 쉬셨나요? 오늘 하루가 되게 정신없이 바빴거든요. 강의 끝나고 나서 오늘 하루 마무리 업무를 좀 더 해야 돼서 아마 새벽 한두 시쯤 퇴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프로필 촬영을 방금 마쳤고요. 이제는 미팅이 있어서 압구정에 미팅을 가려고 합니다. 오늘 좀 금요일인데 금요일이 늘 바쁜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일정이 많이 있고 여러모로 하는 일이 많아요. 물론 매일 바쁘긴 하지만 오늘 미팅은 아주 기분 좋은 미팅이에요. 바로 계약을 하는 미팅입니다. 무슨 계약이냐? 제가 작년에도 진행했었던 교육 프로젝트인데요. 국내 기아 자동차라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 체험 공간이 있어요. 압구정의 기아 360이라는 곳인데 이 공간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스태프들, 도슨트 그리고 매니저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고객 응대 교육부터 뭐 매뉴얼 작업 그리고 뭐 CS 롤플레잉 역할 연기 그런 플레잉 교육까지도 다 이제 현장 코칭 다 이뤄지는데 그 교육이 작년에도 저희 에듀이너스에서 협력사로 지정이 돼서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도 제안을 드렸고 다른 곳이 아닌 우리 회사 에듀이너스와 함께 연간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에듀이너스 파트너 강사님 한 6명에서 7명 정도의 강사님과 함께 투입이 돼서 올해 연말까지 진행이 될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너무 기분 좋은 계약권이기 때문에 얼른 늦지 않게 또 미팅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제가 사실 진짜 너무 기분 좋은 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사무실을 이제 딱 임대하고 사무실을 이제 들어가고 나서부터 계약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건들이요. 이번에도 기아 360 말고도 현대글로비스라는 곳에서 이제 자동차 탁송기사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도 진행을 하게 되었고 또 공공기관 대상으로 저희 파트너 강사님들이 한 6명 정도 투입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거 말고도 앞으로 계약을 할 예정인 그런 프로젝트 건들이 전국에 이제 저희 강사님들이 같이 투입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계약권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일단 미팅 장소로 이동을 하면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바로 저희 에듀이너스에서 올해 CS 교육을 맡게 된 기아 360입니다. 오늘은 계약서에 도장하는 날. 그래서 저희는 오늘 현대글로비스 이제 기아차 탁송 서비스 품질 교육 관련해서 지금 전체 투입되시는 강사님들 함께 해주셨고요. 우선 이 쉬는 날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났었구나. 너무 피곤합니다. 이렇게 피곤할 때는 커피 한 잔을 좀 먹어줘야겠어. 카페인이 좀 약해서 디카페인도 따로 준비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빨간색 줄이 있는 게 디카페인이고 이것도 굉장히 진하더라고요. 오늘 참여하시는 서울장학재단 장학생 학생분들이
이제 강의 기획단으로 활동을 하실 건데요. 이렇게 오늘 총 6명 참여를 하셔서 미리 제가 버추얼 볼게임으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버추얼 볼게임 사용 방법은 제 유튜브 채널에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위에다 링크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8시 반 강의가 마쳤습니다. 오랜만에 학생들 대상으로 같이 이제 만나서 강의를 하는 건데 재밌었어요. 좀 조용하신 분들이 많긴 했지만 그래도 재밌었던 것 같고, 저는 잠깐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저는 일 마치고 지금 집에 들어왔습니다. 요즘에는 좀 비슷한 루틴으로 계속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 거의 한 3시에서 4시 정도에 퇴근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저는 좀 늦게 출근하는 편이고, 좀 늦게 퇴근하는 루틴으로 바쁠 때는 계속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송강사의 브이로그 잘 보셨나요? 다음에도 1인 기업 강사의 하루라는 컨셉으로 또 한번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